웨이팅이, 와 이거 심각한데? 완전 맛집인가 보다. 현지인 맛집. 와 이거 진짜인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해산물 전이야? 불전이야 불전. 와 비주얼 죽는다. 쌍란이야? 라임이랑 백종원 선배님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똠얌 라면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격찬을 했는데 1시간 반 웨이팅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가게가 지금은 장사 잘 되는데 곧 문 닫긴 할 것 같아. 왜? 맥주를 안 팔지. 냄새는 치킨 냄새. 이 껍질 진짜 개딱딱하거든? 나 방금 여기 입초장 까질 뻔했어. 아 근데 나는 이거 맛있다는 글을 많이 못 봤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저기 있잖아 오빠 저거야 저거. 이거 봐봐.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3,800원에 이렇게 에피타이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축복이야. 모닝글로리는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동심체인데요. 저는 모닝글로리를 엄청 좋아해서 무조건 거의 시키는 편인데. 와 너무 맛있어. 오케이. 깜짝이야. 근데 여기 뭔가 깜짝이야. 되게 해놓고 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맛있지? 반칙을 썼어. 반칙 MSG를 확 넣은 것 같아. 기름이 좀 있어. 아 기름이 좀 있어? 씹으면 기름이 나오는데 계란향이랑 새우향 때문에 되게 맛있는 기름이야. 심상치 않은데 여기? 메인이 심지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나왔다 메인. 와 비주얼 죽는다. 쌍란이야? 라임이랑 새우, 오징어, 면. 비주얼은 거의 약간 제주도에서 나올 법한 해물라면. 냄새는 지금 똠얌 냄새가 확 나네요. 일단 저는 똠얌꿍 좋아하고요. 류쌤은 지금 태어나서 첫 똠얌입니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맛있는 똠얌꿍만. 아니 똠얌꿍. 여기는 태국 오시면 꼭 오세요. 1시간 반 웨이팅 2시간 돼도 돼. 아 백종원 선배님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칭찬하는 이유가 있네. 아 근데 왜 선배님이? 아, 이제 우리 이제 먹보 계열이야. 아. 나쁘지 않아? 똠얌꿍으로 치면은 똠얌, 어 그래? 진짜 좀 센 똠얌이 한 10점이면은 레벨 10이면 여기는 한 6? 근데 이 매력이 있어. 나도 알 것 같아. 나는 똠얌을 진짜 아예 못 먹다가 술 먹은 다음날 이거를 딱 먹었는데 그날 약간 시체된 날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이걸 딱 먹었는데 술이 막 쫙 깨는 거야. 오징어 쫀득해. 야, 미쳤다 이거. 아 여기는 좀 레벨이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기 강동구 고덕동 먹고의 얘기예요. 누들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게 국물이 진짜 시큼해요. 진짜 시큼해.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큼해. 매워. 아, 매워서 괜찮아? 아까 맨 처음에 약간 신맛에 거부감이 딱 드는데 매워서 좀 끝맛이 괜찮아. 이 똠얌꿍의 유래 자체가 이 식당에서 음식을 다 팔고 남은 것들을 다 때려 붓고 끓여가지고 가게 사람들이 먹던. 여기 막 오징어도 들었고 새우도 들었고 막 별의별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게 실한 해산물을 건져 먹는 또 매력이 있지. 면에서 좀 밀가루 냄새 나는 걸 진짜 싫어하잖아. 조금 나. 다음에 태국 오면 똠얌꿍 또 먹는다 안 먹는다. 시원한 코코넛. 류쌤이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안 된다. 왜냐면 다른 데서 시원하게 안 팔아요. 근데 태국은 또 시원하게 파니까 시원한 거 먹어보라고 내가. 하나도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정도면은 그래도 시원하진 않는데 이 맛이야. 시암 파라곤이라는 엄청 대형 쇼핑몰에 왔는데 지금 엄청 흥미가 가는 음식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그냥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구이인데 이거 오징어 알구이 비싸다. 어떡하지? 나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사버렸어. 옛날에 이제 해물탕을 처음 먹었을 때 그 안에 약간 하얀색 두부 같은 흐물흐물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것만 맨날 골라 먹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물탕 시키면 이게 아예 없어. 진짜 맛있는 해물탕을 제가 못 먹는 게 이 한치알을 안 넣어줘서 구이가 있는 거예요. 구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요 정도에 지금 백바시면 4,000원이거든요 되게 비싼 거죠 사실. 소스는 완전 매운 소스 같아요. 청양고추 냄새가 확 나요. 야, 이거 초고추장 찍어 먹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매력있다. 일단 오징어보다는 훨씬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다. 대신 쫀득하고 탱글한 맛은 좀 떨어져요. 또 오징어에서 나는 오징어 향 있죠. 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내장에 살짝 꼬릿한 향. 어묵 정도의 식감이야, 어묵. 근데 되게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어묵. 그 식감. 뭐야? 야, 이게 얼마만에 에그타르트야?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 번은 먹어봐야 돼. 순삭. 새벽 3시 반에 카오산입니다. 핫해요 여전히. 옛날엔 카오산 오면 좋았는데 이제는 시끄럽다. 당 떨어졌을 때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오늘 방콕 카오산은 4년 만에 왔는데 다 똑같은데 가장 크게 다른 거 하나가 그리고 대마 쪽과 합법이 돼서 길거리 곳곳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마초를 팔고 다들 대마초를 피고 있다는 거. 저희는 지금 이제 툭툭을 타고 무카타 행행 꼬라치라는 식당으로 갑니다. 웨이팅이 와 이거 심각한데? 완전 맛집인가 보다. 현지인 맛집. Yes, please. Long time. One hour. Yeah. 33. Now. Now. 11.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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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긴 한가 보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맛집이고 바로 이 코너에 여기도 지금 엄청 맛집인가 봐요. 사람이 지금 와 그러니까 해산물로 만든 국수 같은 거? 와 이거 진짜인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해산물 전이야? 굴전이야 굴전. 하나 먹어볼까? 하나만? 국수? 국수 먹지 다. 아 저걸로 먹나 보다 해물국수. 우연치 않게 발견한 또 다른 맛집. 한국인들이 여기는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브루스리 태국 방콕 맛집. 진짜 바삭하다. 누룽지 씻는 수준으로만 바삭해. 그냥 계란향이랑 후추향이 좀 많이 들어오고 되게 바삭해서 좋게 나타나. 굴만 그냥 한번 먹어볼게. 굴맛이 너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신선하긴 한 것 같은데 이 굴 자체가 이런 것 같아. 그 굴끼리의 그 굴맛 있잖아. 굴향. 그게 되게 약해. 그래서 한국 굴을 먹다가 이 굴을 먹으면 좀 실망을 할 것 같은.
그릇 한 그릇을 되게 열심히 만들긴 하더라고. 육수에다가 요거 생선 넣어가지고 샤브샤브 하고 밥 토렴하고 막 그냥 비주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맑은 국이네. 엄청 담백하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백하냐면 해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해산물 맛이 이렇게 안 나도 되나? 좀 섭섭하다 싶을 정도로 담백해. 약간 누룽지탕 먹는 느낌? 거기에서 조금 해산물 맛 나는 느낌? 되게 신선해. 막 말라 삐뚤어진 게 없어. 다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그 해산물 향이 한국 거에 비해 반도 안 나. 여기까지 막 찾아가서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술 먹은 다음날 막 음식 냄새 맡아도 막 고기 막 울렁울렁 할 때 이거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향이 별로 안 나서. 아 배부른데? 메인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그 불고기 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전양 불고기. 일단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술을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양념 위주로 나오는 거야. 뭐야? 양념. 먼저 한국이랑 똑같네 이거는. 기름 먼저 바르고. 특이하다 이거는. 저희는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50바트가 조금 안 되니까 만 원 정도면 진짜 싸죠. 얘를 또 집어넣어 거기다가. 와. 소스 한번 먹어볼까? 매워? 진짜 매워. 근데 특이야. 매운데 되게 달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보쌈김치 있잖아. 되게 달달한 거. 그걸 먹는 느낌이야. 자, 고기. 생긴 걸 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와 맛있겠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사실. 오호 뭐야 이거. 나는 깜짝 놀란 게 여기 딱 봐서는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좀 뻑뻑할 거라고 생각했어. 되게 부드럽네.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매력 있어. 이게 또 맛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새우튀김 이거 올게요. 새우가 향이 되게 좋지.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겠냐. 아까 시킨 세트를 다 먹고 추가로 이렇게 삼겹살 시켰거든요. 이게 딱 1인분이에요. 이렇게 좀 적게도 팔아. 그래서 그게 좋고 좀 많이 먹어보니까 국물이 아쉽네. 국물이 굉장히 싱거워. 근데 고기만큼은 정말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거. 이거 맛있다고. 오! 캡처해 놨네? 어. 라이스 크래커 위드 스파이시 포크. 아이콘 시암이라는 쇼핑몰인데 이렇게 지하에 수상마켓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진짜 와 클라스가 그냥 거의 이 시장을 건물 안으로 갖다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길거리 음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뭔가 길거리 음식에서 약간 조금 청결이 위생이 조금 문제가 됐다면 여긴 굉장히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좀 땡기는 거? 그런 걸로 하나 사 먹어보려고요. 와 근데 매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볶음밥에다 새우 올려주네. 맛있겠다. 이건 뭐야? 치킨인가? 치킨? 여기 굴도 있고 개도 파네. 진짜 재밌다 여기. 잘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은 요거 오징어 알 그때 먹었던 거 너무 맛있어 또 샀고. 태국에서 전통 음식인데 꼬치들 밥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되게 좋다. 길거리 음식을 이렇게 조금 깔끔하고 쾌적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 아까 처음에 봤던 게딱지. 자 한번 먹어볼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지만 한국에선 잘 먹을 수 없는. 와 이거 죽인다 진짜. 저는 지금 누누이 계속 지금 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게딱지에 붙어있는 내장 있잖아. 알 알이랑 내장을 같이 긁어먹는 맛인데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 기대돼요. 알이래요 알. 난 알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알? 알 안 좋아하잖아. 어떤 알? 달걀 알. 이게 달걀이라고? 응. 아, 난 게 알인 줄 알았어. 게 알이야? 이거 노른자 같은데? 아. 저 오늘은 탱크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기 옥상에 6층에 되게 가성비 좋은 뷔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6개월의 여행의 마지막 만찬으로 뷔페를 한번 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인당 한 4만원? 이따가 가게 되면은 거기도 여기는 추천입니다.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김치덮밥에서 이렇게 한국 국기까지 그려져 있는데 회사는 이지고 한국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치킨 김치 볶음 덮밥 여기도 있네.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을 아 어디서 만든 거지? 한국에서 만든 건가? 불안하다 이거.